안녕하세요. 자, 주소. 아, 주소. 제 이름? 네. 야, 이름에서 고독살이 있다. 자. 이름 좀 바꿔야 돼, 이름 좀. 아, 바꿔야 돼요? 응. 저. 나이. 생일은? 무상이 돼야 되는 사주네, 이거. 아, 그래요?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사는데. 응?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모르니까. 점점 불을 당했어? 그냥 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 집안에 이 학자 집안이야?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랑 독밥 먹은 사람이 있어요? 어? 원래 사주로 보면은 우리 언니도 팻대를 굴려야 되는 사주고 이 사람 상대하는 직업을 가져라 그러는데 올해 우리 언니가 그동안에 40 언니가 초반까지는 잘 언니가 넘어왔어. 네, 응? 네. 근데 작년부터 언니가 운세가 좀 막혔다 그래요. 아, 그래도 네. 30대 넘어오면서는 중반 뭐 이때부터는 언니가 그래도 나쁘진 않았을 거야. 아, 네, 맞아요. 근데 40대 지금 본인이 작년부터 우리 언니가 운세가 막혔어. 그래서 운세가 지금 언니가 좀 근심이 많아야 되고 언니가 직업이 뭐야? 사람 상대하고 우리 언니 뭐 뭐예요? 공직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언니가 경찰이나 이런 쪽에 해야 되는데 언니 뭐예요? 그냥 조그만한 수학학원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아, 애들과 함께? 네. 금전으로 좀 답답했구나. 수학학원이면 학원들이 요즘 많이 안 되는데 아, 네. 코로나 때문에 응? 그치? 안 힘들어요. 네. 네, 언니가 운이 막혔어. 막히다 보니까 언니가 작년서부터, 가을부터 언니가 오르골자 넘어서면서 언니가 자꾸 밑빠진도 그냥 물붓기고, 네, 자부심도 지금 마음 들떠 있고, 근데 왜 이러니? 왜 이렇게 분노가 조절이 안 돼? 학원을 조금 넓히려고 하나? 이동, 변동? 변동? 변동은 아니고, 뭐, 학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코로나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머리 꼭대기까지 나 있대. 어? 가정사 괜찮아요? 그게요. 그럼 그 아까 변동 그런 게 제가 움직이는 것도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그게 변동 그런 거랑 나오는 게 있나요? 이혼? 안 사고 집 떠나고 싶어? 집을 네. 떠나야 변동이지. 응? 제가 떠나는 건 아닌데 네. 이혼하고 싶어서. 신랑이? 네. 뭐 신랑이 뭘 잘못했어? 근데 제가 봤어요. 뭐를 봐?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바람 폈어, 네 신랑? 네.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깜쪽같이 속이는 걸 제가 진짜 모르고 핸드폰에다가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엄청 자세하게 촬영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숨긴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안 살려고? 네. 못 살겠어.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 생각만 하면 사진에 뭐가 있어? 뭐 사진 찍은 거 아니면 뭐 잠자리 하는 거 아니면 뭐가 있어?
저랑은 사진을 어디 가고 그런 거 찍지도 않고 한두 장도 아니고요. 뭐 어딜 가면 찍고 뭐 좀만 하면 찍어놓고 그 전에는 그렇게 보려고 뭘 생각도 안 했었어. 그런 거가 이번에, 없었어요. 네. 이번에 처음 본 거지? 네. 평소에 신랑이 알아서 잘하니까 당신 신랑이 핸드폰 같은 거 뒤질 생각 안 했잖아. 그치? 처음이에요 이번에. 한 번도 안 봤었어요. 자 신랑 사주시고 네. 네, 이러니까 깨지지. 제 생일은 이 신랑 노력 많이 해야 되는데, 응? 노력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 충돌 마찰이 들어오니까 이러는구나. 언니, 네. 평소에 신랑이 언니 비율을 잘 맞췄죠. 네. 응? 잘했죠. 네. 이번엔 이런 거 처음이죠. 응? 본인이 지금 신랑하고 안 살겠다라는 거는 신랑을 같이 동의를 한 거야? 이혼하겠다는 거야? 응? 일방적인 언니 생각이지. 남편한테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언니는 지금 안 살겠다라는 거는 언니 신랑에 대한 분노야? 아니면 도저히 함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겠다라는 거야? 분노잖아. 응? 아니 잊으려 그래도 자꾸 뭐만 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계속 그것만 계속 떠올려. 계속 잊어.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게 생각 계속 나고 네 밥 먹을라 뭐 앉아도 계속 부들부들 떠올리고 생각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요. 언니는 애들 엄마잖아. 네. 신랑이 잘못은 했어. 했는데 죽여버리고 싶지. 응? 그치? 죽여버리고 싶지만 애들 아빠잖아. 못나도 제비고 잘나도 제비잖아. 응? 근데 용서라는 단어가 있죠. 응?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봐도. 근데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신랑한테 선물을 해줘봐. 오지랑 그렇게 신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으니까 신랑이 그런 짓을 했나 생각도 좀 해보셔. 근데 지나다면 뭐 결혼하고 좀 지나면 서로 바쁘고 제가 또 안 할 걸 안 한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잘 지내다가 그러는 거니까 제가 뭘 집에 살 걸 안 한 것도 아니고. 거짓 바람 피는 남자들 보면 여자들이 아주 못나서 바보라 뭐 못해서가 아니야. 응? 내가 봤을 때는 본인에도 운에서 올해는 이렇게 트러블이 나고 서로 자식이든 남편이든 당신이 속을 썩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이거를 역경을 이겨내야 되고 본인이 버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너무 완벽하고 똑부러져. 똑똑해. 야무져. 근데 신랑은 그게 부담이야. 여자가 너무 잘났고 똑똑하니까 이사처리를 잘하니까 신랑이 든든한 면은 있을지언정 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때로는 우리 은미 언니가 좀 남편을 살갑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남편을 밀어내는 게 있어. 제 탓이에요? 여자가 기가 세죠. 내 사주는 요런데 밑에인데 내가 더 팔자가 강세가 있는 거야. 당신 기가 센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순질해지는 거고 당신 앞에 가면 작아지고 밖에 나가면은 남자의 어깨에 힘을 딱 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올해 그게 더 불화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당신 애들이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사실 애들도 그래, 그러니까. 애들도 있고, 이렇게 좀. 근데 제가 그냥 눈타고 참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안 살려고 했으면, 네가 결정을 딱 1%라도 마음에 없으면,
너 가정부부 같겠지. 그치? 내가 이쯤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인상을 가졌다는 말들은 들었는데 점 못 본다는 말은 안 들어, 언니야. 근데 언니가 이 흥분이 막 조절이 안 돼. 어? 이래갖고는 당신이 애들도 망가뜨리고 당신도 망가지고 결론은 신랑도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어? 본인부로 바보같이 살으려는 게 아니라 어? 좀 신랑한테 좀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치? 맞아요. 응? 그치? 네. 내가 올해 보니까 언니가 신랑을 조절을 좀 여우 같은 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완벽주의자로 살다 보니까 신랑을 부담스럽게 만들지 않았나? 좀 너무 FM대로 인생을 살려니까 신랑이 엉뚱한 짓을 좀 한 것 같아. 또 하나의 팁을 준다라면 당신들 잠자리 안 하지? 그거는 뭐 40대 부부들도 다 그렇고 저희도 좀 바쁘고 사실 제가 작년부터 그 가을부터 학원 조금 연장하느라고 좀 더 바빠졌고 아침에 일찍 또 일한다 해야 되니까 생활 서클도 좀 안 맞다 보니까 좀 그 당연히 그 좀 그런 거죠. 아니 내가 남자라면 당신을 보면 당신 옆에 안 가고 싶겠어. 너무 이 남자를 내치는 게 있는 것 같아. 제가요? 전 그런 적 없는데. 남자를 조금 무겁게 하는 게 있어. 본인 스스로가. 네. 응? 그래서 남자가 본인한테는 작아지는 거고 밖에 나가면 남자가 되는 거야. 오빠가 되고 잘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이 더 잘나고 남자한테 조금 남편한테 배려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명문 쪽으로 가니까 남편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 응? 부부관계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년은 좀 더 됐어요. 몇 년? 네. 그... 나 같아도 바람 펴. 응? 근데 그건 제가 어떻게,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 제가 뭐. 빡빡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빡빡 우길 것 같으면 나한테 오지 말고 당신 부부 클리닉 가야 돼. 심리 테스트 받아야지. 나한테 올 게 아니잖아. 응? 나는 그런 섬세한 거는 잘 모르겠어. 지금 일러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문제점들, 어? 문제점들 팩트를 찍어주는 거야. 지금 실력님이 나한테. 어? 부부관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일러주니까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아냐. 어? 근데 고집을 자꾸 부리면 안 된다 이거야. 어? 그럼 나한테 이게 의미부여가 없는 거야, 이거. 뭐, 얘기해봤자 뭔 점사가, 오늘 무슨 점사가 필요가 있겠니? 너는 아내잖아. 그리고 애들 엄마잖아. 애들 엄마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야, 선생님은. 네 애들 병신 안 만들 거면. 근데 네 신랑이 죽을 죄는 졌어. 네 신랑이 잡놈이야. 찢어 죽여야지. 어? 닭새끼 모가지 비틀듯이. 그러나 용서라는 게 있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주라 이거야. 그리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야. 응? 그리고 평소 때 너희 부부관계가 어떤 일상생활 급한 것만 하고 먹고 살려고 막 아둥바둥 돈만 벌었지. 맞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재미를 너한테 못 느끼고 응? 부부가 좀 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네 신랑이 너는 관심도 없고 바쁘니까 애들 키우고 아침에 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애들 오면 응? 케어해야 되고 이렇게 사니까 신랑이 그냥 우리 마누라는 나한테 관심 없으니까 핸드폰을 장본장치도 안 해놓고 그렇게 간땡가 배 밖에 나온 짓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다가 네가 보고 나니까 아차 싶어. 신랑은 꼬랑지 말고 응? 근데 거기에 노발대발 되니까 너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응?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산부인과 가봐요. 뭐 어디가 안 좋게? 아니 안 좋아서 그냥 가봐. 네. 몇 년 동안 부부관계를 안 했다라는 거는 그 문제 있는 거지. 어? 오늘서부터 조금 선생님한테 네.
조언을 받은 거를 조금 고쳐봐서. 그래도 안 된다. 네 신랑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 저 또라이 짓을 한다. 그럼 가정법원 가. 나한테 오지 말고. 어? 네. 알았어?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해결을 하는 방법을 가져야지. 무조건. 그냥 사진에 여자 있고 바람 폈다고 그냥 단호하게 그냥 나 너하고 안 살아 그러면 언니만 손해내는 거야. 응? 네. 알았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